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해주세요. 28살이면 임신생이에요. 임신생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 남자분은 24, 32, 35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나쁜 궁합으로는 35, 33, 34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궁합으로는 32, 35, 36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또 나쁜 궁합으로는 39, 31, 34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40세 경신생이에요. 경신생 원숭이띠로는 남자분은 32, 35, 36은 좋고 33, 34, 37은 나빠요.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44, 47, 48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또 나쁜 궁합으로는 41, 43, 46은 좋지가 못해요. 신둘 무신생이에요. 무신생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44, 47, 48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45, 46, 49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 좋은 궁합은 56, 59, 60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나쁜 건 53, 55, 57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개우생 닭띠라면 27이에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 여자분을 선택하실 때 23, 31, 32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쁜 궁합으로는 24, 25, 34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자분은 31, 32, 35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또 나쁜 경우에는 29, 33, 34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39살 같으면 신유생이에요.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 31, 32, 35세 여성분을 만나면 좋겠고 또 피해 가셔야 할 또 나이는 34, 36, 37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43, 44, 47은 좋고 41, 45, 46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51세는 기우생 닭띠라고 해요. 기우생 닭띠 같은 경우에 남자분은 43, 44, 47을 만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조금 피해 가셔야 될 나이는 46, 48, 49은 좋지가 않아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또 50넷, 55, 56은 잘 맞는 궁합이고 50세, 57, 58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개개인의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궁합이라는 거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가를 물어보는 게 궁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사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주에 맞춰서 저희가 궁합을 받으는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띠별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